자료를 드리더라도 자료를 100% 소화하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쓱 제목을 보면 다 아는 것 같고 읽자니 좀 귀찮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파트에서 요러 요러 요런 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그 파트라도 한번 해보시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역순으로 꼭 한번 확인 한번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완을 조금 돼야 돼요. 그래서 3회차 4회차 모의고사 할때 그때 성적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50점을 맞는 분들은 플러스 4개만 하면 돼요. 40점 맞는 분들은 플러스 8개가 필요해요. 30점을 맞는 사람은 플러스 12개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1위로 점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는 1위로 갈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게 8개씩 막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걸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몇 개만 플러스하는 걸로, 4개만 플러스하는 걸로 목표를 삼아보세요. 그래서 9월 달에 내가 처음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3, 40점대의 성적이다. 그럼 일단 포기한다기보다는 아, 이 시험을 아예 그냥 접을 거면은 굳이 공부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근데 할 거면 4개만 한번 올려보자. 그런데 내가 많이 틀리는 게 뭘까? 예, 그 부분을 내가 왜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 여기서는 뭐가 문제일까? 예,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기 그 조세 정책 나오죠? 아, 이 조세 정책에서는 일단 이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 있죠. 예, 이거는 일단 정리가 될때 여기 요 전가와 귀착 관계에서는 기본적인 건 탄소비대라고 알려줬어요.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냐 여부 있죠. 탄력성이 작은 애가 더 많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는 것도 있죠. 요걸 기본 축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일반 귀착일 때는 여기 중간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들어가죠. 그럼 앞에하고 뒤가 같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그렇죠? 완전 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수 있으시면 되는데, 근래 많이 나오는 애가 기본적으로 뭐를 많이 물어보냐면, 이거 많이 물어봐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왜 각각 얘네가 다 부담하냐면 양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전부 다 부담하는 케이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이 안 되면 공식처럼 대입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그죠? 예. 그 다음에 용어상에서 보게 되면 아,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고 있죠. 자, 정부가 만약에 양도세를 중과세하게 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를 뒤로 미룬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그래서 부작용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있죠?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요,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세 하나만 부과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토지세는 여기에만 부과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대. 그죠? 왜냐하면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고전학파의 이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뭐라고 봐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잖아요. 여기에만 조세를 부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초과이윤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과 이윤만에 대해서만 과세해서 뺏어가더라도 지주는 정상적인 이윤은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요. 왜? 이 양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줄어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가격에도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토지세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문제가 나올 때그 내용이 박스로 들어올 거예요. 박스로 들어오고 다음 내용을 누가 주장했느냐. 그러면서 1번의 리카도, 2번의 튀넨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대돈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대돈으로. 그렇게 포장이 돼서 물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얘기할 때는 문제로 만나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나중에 이제 문제로 접해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는 예, 구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죠. 내용을 우리가 받아, 요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헨리 조지의 뭐 토지 단일세에 대한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보면은 마지막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조세의 전가이 사회적 후생 손실, 자원 배분의 왜곡 등이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투자론이에요. 근데 요게 시험 목차에 보면 투자 이론 있죠. 요 투자 이론에서는 투자에 관련돼 있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자 있죠. 이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이 투자자는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안 해요? 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그럴 때 이게 번역상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거나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져 있으면 기꺼이 이를 감수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일 때 기꺼이 감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감수하는 게 아니라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유인책이라는 게 대가예요. 그죠? 근데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무위험률이 있죠. 예.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예.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거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험 조정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요 위험 있죠. 이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뭐를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 때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추는 경우는 없어요. 다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 위험이 무슨 위험이라면 체계적 위험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가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겪어야 될 위험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험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사업위험, 금융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법적인 위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업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사업하면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한 대가가 가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융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안 빌렸으면 되는데 빌렸으면 이걸 감수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해서 뭐가 정해질 수 있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그러면 내가 이 사업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요구한 수익률이 있겠죠. 그래서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10%인 거예요. 근데 그 사업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죠. 기대하는 수익률이 10%보다 적게 나와요. 그럼 나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비교할 때 뭐가 클 때 투자한다.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을 그냥 감수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을 관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위험을 관리하는 게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험을 뭐 하는 거? 축소시키는 거. 위험을 뭐 하는 게 있다? 전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위험한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대한 대가는 없어요. 무위험률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위험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삼자에게 떠넘기는 경우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그 투자 안 안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보수적인 예측에 의해서 산출된 기대 수익률을 뭐 하는 거예요?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배웠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얻게 되는 뭐가 작아지면 수익이 작아지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위험 조정 할인율 있죠. 예,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 조정 할인율 있죠. 그게 바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차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위험이 커지죠. 그러면 뭐를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요. 여기서는 내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게 되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또 뭐가 있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걔가 단원 비중이 크니까 별도로 빼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이론 있죠?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평균 분산 지배원리 있죠? 예, 걔 한계를 보완해 주는 게 이거예요. 그럼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는 건 뭐예요? 평균 분산 지배원리. 자,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요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죠. 예, 위험 혐오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죠. 그러면 뭐가 작은 걸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하죠. 이게 평균 분산 지배원리예요.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서로 다른 투자한 간에는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에요.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예,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의 총 위험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총 위험은 줄어들 수 있어요. 얘가 줄어드니까. 근데 얘는 제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체계적 위험은 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 위험은 그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왜 제거 안 되느냐.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장 이자율 이런 게 변하면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 효과 있죠. 자,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가 활용이 돼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셔야겠고. 그래서 만약에 타 금융상품과의 상관계수를 갖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때 만약에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을 때 얘네들의 상관계수 있죠. 얘는 0.231이고요. 얘는 0.76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 뭐하고 결합해야겠어요? 그렇죠. 상관계수가 작은 애가 위험과 수익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갈 테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최적 포트폴리오 있죠. 최적 포트폴리오란 효율적 프론티어 있죠. 예, 이거를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프론티어와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게 효율적 프론티어.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의 또 다른 표현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 다 같은 거예요. 그죠? 이 효율적 프론티어란. 네. 효율적 프론티어란.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있죠? 충족시키는, 그죠?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것은요,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표준 편차예요. 위험.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큰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잖아요.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예, 우상향하잖아요. 우상향하는 이유. 주어진 위험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포트폴리오 이론상에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문장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이해가 되면은 문장의 표현이 달라져도 맞다 틀리다를 판별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틀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예.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래서 거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종류 있죠. 사업 위험이 있고 무슨 위험이 있어요. 금융적 위험 11페이지에. 그래서 금융 위험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금융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지렛대 효과에 대한 부분은요. 계산 문제로도 인용을 한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있죠. 예. 그래서 뭐가 클 때 투자해요? 예. 기대 수익률이 클 때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요 경우죠. 기대 수익률이 얘보다 크죠.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얘보다 작죠. 그럴 때 얘네 둘이 같아질 때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럴 때는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클 때는 얘가 작아지면서 균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가 얘보다 작죠. 그럴 때는 얘가 커지면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기대 수익률을.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왜 이런 식의 과정이 발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쭉 풀어서 설명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 풀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왜냐면 계산 논리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요런 요령으로서 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총자본 수익률 있죠. 여기서 자기자본 수익률 있죠. 이거를 빼서 나온 게 플러스잖아요. 예,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고요. 이게 나왔다고 정의 레버리지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니, 왜냐면 얘가 11%고 얘가 9%면 그렇잖아요. 얘보다 얘가 작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부의 레버리지라고요. 그러면 수치상에서는 2죠. 그렇죠. 이게 순간적인 착각인 경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때는 얘가 커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순간적인 착각과 의표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그 뒤에 가시면 17-2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 있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라고 그랬어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위험 추구적인 이 스타일은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경우에요. 그래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더 큰 수익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있죠. 일반적으로 수익률과 위험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 정의 관계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합한 것을 위험 조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여기서의 무위험률이 하나의 기회병의 성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커져도 뭐가 커져요? 예,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 둘을 합한 게 위험 조정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한 두 번 정도 인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 쭉 내려가면은 동그라미 3번에 굵은 글씨로해서 밑줄 쳐 있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고 무위험률이 하락하면은 요구 수익률도 하락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구별하고 그다음에 위험 관리 있죠. 위험 관리를 보게 되면은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피. 그다음에 위험을 축소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위험을 전가하는 것도 있죠. 예. 요것도 가끔 지문에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가면은 제일 먼저 평균 분산 결정법 나오죠. 그래서 지배 원리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작은 애,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도 이게 시험상에서 막상 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구별을 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ABC 세 개 있죠. 예, ABC 세 개의 투자안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 있죠. 실현 수익률에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투자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 있죠. 예, 얘하고 거의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투자안 ABC 중에. 이게 편차가 뭐예요?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가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잘 되면 17%, 안 되면 3%. 근데 얘는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9%. 안 되면 마이너스 1%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실제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큰 애는 편차가 제일 작은 애예요. 근데 그런 게 시험 지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있죠.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A와 B 있잖아요. 둘 중에 B를 선택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B는 C를 지배할 수 있어요. 수익은 얘보다 큰데 위험은 작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요건에 대해서 지문이 나왔을 때 읽고 내가 판단이 빨라야 돼요. 예, 네,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는 용어만 알고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평균분산 집의원리가 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지문으로 한번 못 맞힐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까지도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문제로 보완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도요. 막상 지문으로 나오면 예, 모르고 헷갈리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보고 또 틀려보고 맞춰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아니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용어도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문제만 풀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이제 그 다음번에는 거기 단계가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를 파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지선 때까지 다 풀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예, 푸는 거예요. 한참 풀다가 한 28번 정도 풀었는데 자 마킹 하셔야죠. 5분 남았습니다. 10분 이런 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아 내가 시간 배정을 잘 못했나? 그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면 간단한 애들은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답이 예 간단한 애들은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겠지만 애들이 손 들고 있어요. 간단한 애들은 툭툭툭툭툭 이렇게 그리고 조금 힘든 애들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아예 모르는 애들은 모르는 애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100점을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대입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그게. 그래도 많이 장족의 발전한 거예요. 처음에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냥 일단 쓰러지기 바빴다고 해요. 그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이런 내용까지도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하시면 예, 네, 조금 더 하면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 되면 다시 까먹는 거예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중개업하신 분들이 가가지고 변이 개수가 뭔지 알아요? 평균 분산 집의원리 기억나네? 그러면 다 기억 안 난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개정세법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그 평균분산결정법에서 평균분산결정법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그러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거나 예,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 선택하면 되죠. 근데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평균분산결정법으로는 선택이 곤란하죠. 그럴 때는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를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걔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변이계수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이계수라는 게 걔가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걔를 통해서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 있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이 안을 선택하면 추가적으로 수익이 1% 늘어날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만큼 추가되는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소득 대비 1% 수익 대비 위험의 크기가 크면 걔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같은 1%가 늘어나더라도 위험의 크기가 작게 증가하는 애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구별할 때 변이 계수 또는 변동 계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위험 분산 효과는 상관 계수를 갖고 판단하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죠. 1일 때는 위험분산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두 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면 상관계수의 값이 음의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위험분산 효과가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커질 수 있고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은 우리가 거기 나온 것처럼요. 그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투자산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돼 있죠. 예. 그게 최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까지 나왔잖아요. 예. 힘드신가요? 조금 더 하면 예, 마무리 해드릴 거예요. 그죠? 예. 거기 보면 투자 분석을 위한 재무적 기초라고 해놨죠. 예. 거기 우리가 이제 화폐 시간 가치라고 화폐의 시간 가치 쪽에서 이론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역수. 그 다음에 저당 상수. 그 다음에 일시불하고 연금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요 5번은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을 뭐 물어볼 때도 있고, 예,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래에는 이제 미래가치하고 현재가치 계산이 있죠. 예, 그런 것도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구할 때 미래가치는 현재가치가 클수록, 그죠? 예,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런 것도 있죠. 예, 그거는 거기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미래가치 계산, 현재가치 계산에 그걸 넣어놨잖아요. 미래가치는 현재가치, 이자율,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놨죠. 그러니까는 미래가치는 현재가치가 클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다음에 현재가치는 미래가치가 클수록 할인율이 작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그거 한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때 가장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게 역수는 아실 거예요. 이걸로 했으니까. 쓸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알고 있냐면 저당상수를 알고 있을 거예요. 저당상수라는 게 어떨 때 쓰여져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서 뭐를 구할 때? 예, 원리금을 구할 때. 이거를 만약에 저당상수의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그럴 때 얘를 구할 때 저당상수라고 안 나오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시불하고 연금을 구별하는 걸 알려드렸죠. 자, 일시불을 얘기할 때두 가지예요. 현재 1원의 N년 후의 가치. 요거 구할 때 쓰는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재 5억 원인 주택 있죠? 매년 5%씩 가치가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가치는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이거를 또한 번은 5년이 아니라 10년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시불이라는 건 금액이 한 번만 표시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있고요. 또 N년 후 있죠? 1원의 현재 가치. 그죠? 예, 그랬을 때 여기도 이렇게 준 거예요.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N년 후에 1원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이거 쓸 때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금액이 한 번만 표시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연금을 우리가 구할 때는 연금은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매기 그래가지고 매년 또는 매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정년퇴직자가 매월 받게 되는 연금이 있죠. 이거를 쓰지 않고 개소세에서 적립하면은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얼마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연금은 총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합총액. 그럼 얘들의 역수인 저당상수하고 감챙계수 있죠. 걔들은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할부금을.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것이 일단 구별이 내가 되고 있는가. 그럼 역수는 기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시게 되면요. 항상 들어와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구별하고 있느냐.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을 알면은 바로 답을 풀수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문제에서는 다 이걸 답으로 줬어요. 일시불의 내과계수 있죠. 예, 걔들을 답으로 준 거예요. 번호 지문의 배열만 있죠. 예, 그것만 다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참 힘들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뭐 다른 거 이제 간단한 개념으로 왜 이걸 구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역수부터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상수라는 게 원리금 구할 때쓸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의 그 감챙계수 있죠. 예, 감챙계수라는 거는 뭐를 구할 때쓸수 있다 그랬어요. 감챙계수. 감챙계수의 의미. 감챙계수. 자, 감챙계수라는 거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입해야 될 액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5년 만기 한 5억짜리 적금에 내가 불입하잖아요. 그럼 내가 1년에 얼마씩 넣어야 되지? 네. 그런 거 구할 때 감챙계수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챙계수는 총액을 나눠 할부금 구하는 거예요.
연금 개념은 그 연금 적립액을 묶은 거 모은 거를 구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감챙개수도 써요. 감챙개수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감챙개수. 그래서 거기다가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 하면 미래가치 있죠. 감챙개수 있죠. 예,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마다 불입해야 될 액수를 구할 때 사용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챙개수는 연금의 내과개수의 역수고 주택연금을 구할 때 사용이 된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선생님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다가 다 반영을 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경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셔도 되겠나요? 13페이지죠?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투자가 끝나고 나면은 금융이 이제 또 그죠. 근데 금융이 마무리가 되면은 개발 관리 마케팅은 뭐 특별한 거는 없고 간평에 들어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계산에 대한 거를 뭐 굳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이론에 대해서 알아두실 것도 있죠. 삼방식 있죠. 삼방식이 계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론을 내는 게 이론 내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가액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 종류 아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삼면성에 기초한 내용이 뭔지 아느냐. 뭐 이런 거 기초해서 내는 거니까 계산은 아니라고요. 계산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비교 방식은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수정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게 나오면 그거는 해보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나둘씩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억 놀라시고 그리고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선생이 뭐하러 이렇게 정리를 해놨겠어요. 그죠? 이게 토탈 27페이지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마무리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굳이 외곤하지 않기 위해서 물건별 평가 이런 거 보면은 박스로 다 묶어놨다고요. 그리고 이 원가법, 거래사례비법, 수익환원법 있죠. 예, 걔들 종류에 따라 다 구별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 공시도 있죠. 예, 가보시게 되면 토지하고 주택 있죠. 예, 쭉 구별을 해놨어요. 박스로. 예, 거기 정도 내용을 숙지하시게 되면 예, 그쪽은 무난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압축해놨으니까. 그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도 다 지금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기운 돌리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3회차 모의고사 봤을 때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조금 개선이 되면 마지막에 4회차에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최종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온지를 가늠해서 실수와 착각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죠?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